이거 어떻게 막아 이씨. 말은 확실하게 합시다. 알콩달콩이 아니라 야 먹고 사느라 퍽퍽해가지고 힘들었어. 이 결혼하면은 다 삶에 치여서 사랑도 연애도 없이 그냥 사는 거지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어제 퍽퍽한 삶이었어. 아 정말 힘든 하루였지. 퍽퍽한 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런 관계였냐고요? 그런 관계는 아니지. 그런 관계는 아닌데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에이 그 돈이 어서오세요. 어? 자 목지승산형으로 하고 막아놓고 아래에서 발전 좀 하고 올라가면 안되냐고요? 근데 막아놓고 아래에서 발전을 하고 올라가기에는 이제 뭐가 어려운 부분이냐면은 그러면은 템포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문제인거야. 그니까 이 맵이 뭐가 문제냐면은 방금 전에 봤듯이 아까 40일에 그 약속적으로 밀려오는 그 돌연변이들 있잖아. 그 돌연변이들을 우리가 컷할 수 있는 템포를 나오려면은 이 초반을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힘든 거야. 결국 지금 낫냐 아니면 말라 죽냐 차이기 때문에 아까의 템포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여유있게 가자니 뒤에서 망하고 빨리 가자니 앞에서 망하고.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려운 맵인거지. 그걸 이제 잘 푸는게 실력이고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이 맵이 너무 거지같다 그겁니다. 실력을 논하기 이전에 맵이 너무 거지같다. 이거봐 첫번째 내가 라인을 나가기 위해서 맨마리의 좀비를 뭐야 이건 또 도망갔는데 이거 망토 잡혔네. 망토 잡혔네. 집터를 나중에 먹어도 되지 않냐고요? 집터를 먹는 것 때문에 쟤네를 잡는 게 아니라 쟤네를 잡는 이유는 처음에 좀비를 500마리를 잡아야 버프를 줍니다. 근데 좀비를 잡아서 버프를 못 얻으면은 첫 번째 웨이브를 또 못 막아요. 그래서 그래. 버프를 받아야 돼가지고 잡아야 돼. 이 악랄한 게임이야. 버프를 받기 위해서 잡자. 잡자니 어차피 죽을 거면 조금 널널하게 가자고. 널널하게 가려면 널널하게 갈 수야 있지. 아 진짜 널널하게 가려면 널널하게 충분히 갈 수 있어. 널널하게 가볼까 이번 판? 좀 안정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파밍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사실 안정적인 파밍이라고 해도 별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긴 해서. 자, 널널하게 간다. 널널하게 간다의 의미는 무엇이냐? 솔저를 빠르게 뽑는다는 얘기죠. 솔저를 빠르게 뽑는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널널하게 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솔저를 뽑는 동안에 레인저로 딴짓하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애들이나 좀 잡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봅시다. 나무집을 먼저 올라가고 널널하게 걷기 때문에 내 인컴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한 식량은 여기서 좀 회복한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발리스타 올라가면 될 것 같고 발리스타 올라가는 건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여기 라인에 발리스타를 몰래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게 흉상천하여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한 건데 몰래 올라갈 수 있나? 여기를 몰래 올라가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쪽 라인에 발리스타를 지어놓으려고. 여기도 이쪽 라인 발리스타 양쪽 사이드 발리스타를 안전하게 지어서 올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레인저가 계속 잡고 있는데 소음 누적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소음 누적 커지면은 오는 애들 감당 안 돼서 또 테슬라하고 밀릴까봐 그래서 좀 다시 퍼뜨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음 솔저 뽑아주고요. 솔저가 한 10마리? 안 돼. 나무벽도 함부로 지면 안 돼요. 왜냐면 벽 치고 들어오는 소음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벽 치기 전에 내가 아예 그냥 빠질 거면 훅 빠져버려야 돼. 자, 농장 하나 지어가지고 식량도 확보를 해주고 풍차는 아직 급하지 않을... 아 깜짝이야 자식이 놀랬잖아 이씨. 아이 놀래라. 자 나무집 좀 한번 올라가주고요.
그 다음에 나무 집을 올라가는 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솔더 두 마리로 양 끝에 있는 하피 좀 잡아줄게요. 하피 잡는 용도로만 쓸게요. 솔더 포크. 그래서 하피를 잡아놔야 저 하피가 집으로 안 들어오니까 발리스트 업그레이드 할 준비해야 되는데 인컴. 인컴이 500이야. 500. 500. 이 생존 맵에서도 10일 차면은 500인데. 하피 하나 잡았고. 자, 육지집을 한번 올라가자. 일손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긴 해야겠어. 자, 잡았고. 솔저 이쪽으로 와서 사솔저 621. 이번에 돈 들어오면 발리스타 올라갑시다. 그 다음에 레인저는 살살만 나갑시다. 아이, 피통이지. 고민하고 말고도 없지. 뭘 고민을 해. 피통이지. 피통이지. 솔저 피통 300이다. 솔저 피통 300됩니다, 이거. 슈퍼 솔저만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이제. 자, 우리에게 슈퍼 솔저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리스타 업그레이드를 이제 눌러줘야 돼. 발리스타 업그레이드 눌러주기 전에 솔저 4마리로 위에 있는 하피 좀 잡아주고요. 자, 발리스타 업그레이드. 그래서 발리스타로 좀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 막고 준비하고 나가면 될 것 같고. 이럴 것 같았어, 왠지. 피 좀 있는 솔저를 하고 살짝만 옆으로 퍼트립니다. 그래서 홀컨 비슷하게 살짝 컨트롤만 해줘서 맵방울만 잡아주고 내려온 하피도 계속 있으니까 좀 뒤로 빼자. 뭐야, 언제까지 내려와 이거. 한 마리 더. 그러면 우측이 소음 듣고 올 것 같은데 아직 괜찮나? 아직 괜찮고. 아직 괜찮나? 하피 뛴다. 저 하피! 하피, 아, 하피, 하피, 하피 때문에 또 테슬라 터지겠네. 아. 에바야. 여기 라인 밀리면 또 썩어가지고 애들 다 난리 날 건데, 아. 아, 이거 아닌데. 또 난리잖아, 썩어가지고. 노멀입니다. 노멀, 노멀. 야, 이. 하드나 노멀이나 근데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웨이브 양만 차이 있어, 웨이브 양만. 웨이브 양만 차이 있고, 일단 솔저가 여기서 말뚝 받고 잡고 있으니까 오르는 건 좀 있겠네. 아, 솔저 베테랑 찍었고. 계속 잡는데. 어흠, 이거 잡히는 건가? 솔저 좀 빼줘야겠는데. 괜찮아, 솔저야? 어, 왜 이렇게 계속 오냐? 이거 하피 합류하면은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아이고, 골치 아프네. 아니야, 이 순간 아닌 것 같고. 됐고. 농장 올라가고 있고. 하피 잡아주고. 자, 하피 잡아주고, 여기 다시 뒤로 빼서 정리하고, 곧 있으면 500마리 될 거거든? 지금 140마리 남았거든? 얼마 안 남았어. 자, 솔저 계속 뽑아가지고. 일단, 아래쪽을 먹고, 발리스타, 아까 11차에 양쪽 발리스타까지 끝났는데, 그 템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템포가 나와야 40대. 아. 네, 아래쪽 나무 닿는 데에서는 아예 안 닿습니다. 이게 여기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아주 역겹게.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위에서 돌아오는 것만 아니었으면 아래쪽 목표 쪽으로 진작 돌아갔지. 자, 빨리 솔저 합류해가지고 여기 막는 것 좀 더 도와줘가지고 인컴 1000 올라갑니다. 이제 저걸 빨리 발동을 해줘야 돼. 인컴 1000을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하피 오는데 이렇게 해서 하피 좀 일단 그냥 넘어오네. 그냥 필요 없자. 야 여기 잠깐만 벽이 안 부셔져. 벽이 안 부셔져. 아 됐다. 하마트면 내가 솔져. 내 솔져 내가 가둘까. 내가 내 솔져 가둘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피 뛰죠. 앞에 있는 솔저도 한 마리 지금 죽으려고. 앞에 있는 솔저 좀. 솔저 피찬다. 이 한 마리 어디 가냐? 저 어디 가지? 거의 배수의 진이지 정도면. 자, 여기는 일단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부족한 자원들 캐는 걸 여기서 좀 피하겠다. 여러 크로. 그러면, 이 발리가, 뭐야, 이거? 이거 조금 위험한데? 조금 위험한데? 아, 배놈 진짜 좀 좀 봐줘. 봐줘 좀. 그만. 어떻게 하라고? 이 테슬라가 몇 번 썩는 거야 지금. 아니, 이 테슬라가 몇 번 썩는 거냐고. 어? 이게 또 밖으로 나가면 여기서 날리고, 여기로 나가면 저기서 날리고, 이 위에도 날리고. 여기 있던 레인저 또 어디 갔어? 얘가 이대로 가가지고 농장으로 와서 피 때리고 그런 거 아니겠지? 969. 수리비만 몇 번이 나갔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슈퍼솔저만 되면 막을 수는 있을게요. 는 18마리밖에 없는데 괜찮나? 아, 이번 판 하피가 왜 이렇게 뛰어오냐고. 뭐 매판 그랬어. 매판마다 그랬는데 그동안 못 느낀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하피 뒤로 간다. 아. 운이야, 운 다. 뭐야, 솔저 피 어디 갔어? 30% 받은 거 어디 갔어? 받은 것도 뺏어가네.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받은 거 뺏어가는 게 어딨어. 아, 그래도 받은 건 냅둬야지. 아까는 양 사이드에 발리까지 끝났는데 전판이랑은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아니 전판이랑 느낌이 이렇게 다르냐고. 안정적으로 한다고 한 게 이거야? 안정적인 결과물이 이거야? 이거일 수 있지. 그치. 결과물이 이거일 수 있지. 겁나 뛰네 또. 초비 일로. 자, 여기 테슬라. 여기도 테슬라. 그 다음에 발리를 일단 막아놓고. 큰일났다. 간부는 뛰어오고. 간부는 뛰어오고 나는 간부를 막을 능력은 없고. 발리스타는 이제 겨우 두 개 정도씩 들어가고. 이 일손은 없고. 어려운데 또 나가? 또 나갈 땐가? 이거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더 비비다 나가고 싶은데. 심지어 이거 솔도 안 다치는 애. 사거리도 안 다치. 사거리도 안 닿을 것 같은 기분인데. 제발 열심히 잡아봐. 야, 솔도 24마리 가지고 절대 못 막아 이거. 아, 절대 못 막아 이거 절대 안 막힌다. 템포가 전판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 자, 분노의 레인저 갑니다. 분노의 레인저. 아닌가? 막나? 막을지도? 우측이 되게 많이 줄었네. 우측이 왜 이렇게 수가 적지? 그치, 우측이 되게 수가 적었는데? 이거 레인저 뒤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힘든 싸움이었는데 될 것 같다. 됐다. 막았네. 의외로 막았네. 못 막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너희들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저 친구들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어. 있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어. 자, 일단 아까하고 똑같은 루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차근차근 좀 해봅시다. 이제 다시 또 선발리를 믿고 여기 앞에를 좀 나가봅시다. 벽 좀 더 쳐주고. 그 다음에 레인저로 풀링 할게요. 레인저 풀링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배럭 더 짓고 슬슬 스나도 뽑을 준비도 해야 될 거고. 스나를 많이 뽑으면은 그냥 무조건 센 것 같긴 하던데. 스나. 자, 배놈들만 잘 어떻게 뒤에 솔져 놓은 애들 앞으로. 아, 이거 3발리로 되려나? 되려나? 자, 배럭을 좀 빨리 올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배럭을 지금 이렇게 빨리 올리고. 뭐 아무것도 안 됐구만. 벌써 배럭만 그냥 무식하게 짓고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배럭을 너무 빨리 지은 것 같아. 는 자이언트는 또 왜겠지. 배럭을 너무 빨리 지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인컴이 따라오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인컴 금방금방 따라오니까. 는 총체적 난국인데? 일손도 없고 식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네? 뭘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아니야 병력 나눠서 오른쪽 발전을 좀 합시다.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자, 식량 이제 올라갈 수 있고요. 식량, 그 다음에 좌측 안 돼! 아! 최단거리!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지금 인컴이 좀 올랐어. 아니야. 인컴이 올랐어. 인컴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아. 그렇지.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제 방송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오히려 좋아, 지금. 인컴이 상승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 아, 이상하다. 빵 터질 일이 없는데 왜 일어나셨죠? 왜 일어난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왜 일어나셨지? 빵 터질 만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아,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빵 터질 수 있지. 네,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빵 터질 수 있는데, 재밌는 일이 없었는데 왜 일어나셨지? 나 잘 이해가 안 가네? 왜 일어나셨지? 아니야, 재밌는 일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재미없었거든. 별로 재밌는 상황 없었어. 나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냐? 이게 그 뇌정지라는 건가? 나 되게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 같은데, 뇌정지. 내 뇌가 기능을 지금 내 뇌가 기능이 안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 거야, 이번 판? 하, 일손 부족한 거 봐, 일손. 식량도 부족해. 있는 게 없어, 지금 나한테. 왜 이러지? 컬러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왜 그러지, 이번판? 아, 진짜 이번판 왜 그럴까? 다 부족해, 모든 게 다 부족해. 일손도 부족하고, 뭐 다 안 부족한 게 없어.
아버지. 하. 안에 정리는 됐고 우측 끝에 정리하러 가자. 설마? 최단거리 아니지? 아 막았잖아. 그치 그치 내가 막았지. 막았는데 최단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쉬러 갈 시간인가? 어 벌써 쉬러 갈 시간인가? 그치 그치 피곤할 수 있지. 쉬러 가야 될 수도 있지. 그치 그치. 아 자, 스나 좀 올려놓고 인컴 2200. 어, 여기만 좀 위로 올라가서 농장 더 먹고 뭐가 남았노? 어? 왜 커맨드 센터가 잡혀있지? 여기 테슬라 짓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농장 중간중간에 목재 에너지 확보 발전소 그 다음에 사이드 발리. 그러면 여기가 발리가 원발리인데 일단 안에 많이 없으니까 뭐 무난히 막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발전소 테슬라 더 마저 이어나가고 앞쪽으로 이동. 농장 하나 더 올라가서 식량 그 다음에 에너지도 같이 여기 앞서 올라가면서 스나이퍼. 스나이퍼가 너무 없다 이번 판에. 스나만 좀 많아도 괜찮을텐데 여기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발리 원발리는 힘들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조금만 뒤로 빼자. 애들 이거 이상하게 너무 앞으로 나가면 또 이상해지니까. 자 요렇크롬 그 다음에 여기 솔저 두마리 아마 솔드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발리 혼자서 버거울 거야. 그 다음에 돌 올라가고 됐나 이번 웨이브 하피 아니 하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어쩔 수 없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던 궁극의 스킬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궁극의 스킬. 일단 건물의 방어력을 20%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궁극의 스킬. 자, 건물 피통이 20%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더 잘 버티게 됐죠. 딱 보여주려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구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궁극의 스킬을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본 적 없었던 그 새로운 스킬. 자, 지휘본부를 일부는 내줘. 새로운 전략이야. 지휘본부로 몸빵을 하는 거야. 커맨드 센터로 몸빵을 하는 동안에 잡는 거야. 그러면 병력 손실도 없고 센터만 수리하면 되니까 완전 개이득을 볼 수 있겠지? 야, 이 새로운 전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로 몸을 하는 저희의 이 전략이 먹힐 겁니다. 자, 보고 계셔보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있어봐. 센터 몸빵의 힘이라는 걸 보여줄게. 근데 아니야. 센터 몸빵 들어간다. 뭐 아니면 도전력 아닙니다. 안돼. 솔저 앞에 두면은 다 죽어? 그럴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가끔은 시청자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아니야.
팔랑귀가 아니라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 막나? 막나? 아, 별거 없네. 아,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별거 없죠. 자, 별거 없고요. 자, 왜 이렇게 식량이 없을까? 왜 이렇게 식량이 없는지 아시는 분? 이번 판 왜 이렇게 식량이 없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먹을 것도 다 먹은 것 같은데. 아. 스나이퍼 12마리는 여기 위에다 붙여야겠죠? 중간 끌고 들어가려고. 아니야.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태위태한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아, 완전 잘 되고 있어. 진짜야. 완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집에 이거 필요 없잖아. 자, 스나이퍼로 같이 레벨링 하면서 올라가고 집만 안 건드리면 되던데, 집만. 집 건드리니까 노답이던데. 그 다음에 스나이퍼 좀 더 뽑고 안쪽에서 식량 마저 더 캐고 식량 있는 걸로 인컴 좀 더 올리고 인컴 그 다음에 목재랑 에너지 인컴. 식량이 없어, 식량이. 여기를 민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식량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식량이 없는가, 왜 이렇게 식량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식량이 없었나? 아, 이제 식량이 남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식량이 없는 이유가 있었네. 아직 그 다음 단계를 못 찍었었네요. 이유가 있었네. 어쩐지 식량이 없더라고. 아니 근데 HP 받았지 않았냐? HP 받았는데 HP 씹히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예 그럼 이 시장이 없는 건데. 이 시장 없는 거 너무한 듯. 완전 똥망겜 아니야 이거. 아, 똥망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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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에, 왜 오히려 좋냐? 그걸 솔저 급여를 눌렀으면은 솔저를 더 뽑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솔저를 더 뽑아서 안 좋았을 거야. 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 그걸 뽑았으면은 이제 나는 솔저를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솔저를 뽑다가 게임이 망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는 게 필요 줘줄 수 있어. 그렇지. 넓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 이거 오히려 좋아. 알겠어? 오히려 좋아. 좋긴 개뿔이 좋냐.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완전 멍청이야. 멍청이라고 완전. 좋긴 뭐가 좋아.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쓸쓸한 미소가 좋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라. 되게 약간 불쌍한 느낌이니까 나. 자, 이거 뒤에 밀리면은 뒤에 집이 있어가지고 답도 없는데 밀리는 분위기야. 밀리는 분위기야. 아니, 잘 싸우다가 왜? 버텨봐. 좀만 버텨봐. 좀만 버텨봐. 아니, 뒤에 인컴 때문에 집 뽑았는데. 아. 아니야, 막긴 막은 것 같아. 막았어, 막았어. 아니야. 이, 더 빨리 진출하기 위한, 그, 저희의, 쏘내지 말자. 인정해. 인정할 줄 아는 것도 남자의 하나, 한 모습이야. 인정해. 그냥 방금은 완전, 판단 구렸어. 완전 구린 판단이었어. 인정할 건 인정해. 구렸어, 방금. 구렸어. 원거리 뮤탄트. 뮤턴트가 아니라 지금 초비한테 죽게 생겼어요. 30일까지 집은 다 밀어야 되는데 30일까지 밀 수 있을까도 모를 정도야. 그나마 희망적인 건 스나이퍼가 베테랑작이 잘 됐다라는 거 정도? 진짜 딱 그 정도? 스나이퍼가 계속 보강되고 있는데 방금 안 죽었으면은 그 병력들이 초비를 막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죽어가지고 문제는 거기에 있어. 죽어가지고 죽지 않았어야 했어. 자, 딴 데 발전하는 거. 딴 데 발전이 근데 아, 근데 집을 부시고 자원을 먹긴 해야 돼.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먹어야 돼. 초반에 그 기름 먹은 걸로 발체랑 발롱을 올라갈 수 있는 거라 집을 밀고 석유는 먹어야 돼. 아, 67 타워에 들어간 스나이퍼 제외하고는 지금 그거. 여기가 타워가 없는, 타워에 스나가 없는 거고. 밀긴 여긴 거의 다 밀었어. 베테랑 작도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일단 있는 스나까지 뽑고 집에서도 식량이 좀 나온단 말이지. 바닥에서 솔저는 이제 솔저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집 다 밀었고 안에 있는 거 마저 정리 끝내고 그 다음에 쭉 먹읍시다. 식량이 근데 거의 안 나왔나? 거의 안 나왔네. 자, 이제 이쪽을 밀러 갑시다. 제한 시간 안에 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반반. 다음 발체 좀 올라가는데 이 타이밍에 지금 부족한 게 에너지란 말이지. 자, 여기 에너지 좀 지어줍시다. 이 정도 지어주면 에너지가 넉넉해지는데 왜 쓰다가 나왔지 아직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솔저의 희생이 고귀해야 된다뇨. 솔저는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개죽음을 당한 거 같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솔저는 그냥 개죽음이야. 그냥 갔어. 그냥 갔어. 에너지, 발전소, 식량. 아, 83마리. 12마리가 여기 위로 좀 올라가자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래? 계속 보고 있지만 뭐가 궁극기인지 모르겠다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Alt-F4를 누르겠습니다. 궁극기지 완전. 이 한국 남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게임을 하면서 썼던 궁극기. 친구와 같이 내기 게임을 하다가 아! 갑자기 게임이 꺼졌네! 아! 궁극기 중에 하나지. 아. 최고의 궁극기지. 사거리가 두 배라고요? 아니? 순간 사거리 두 배 아닌데? 두 배 아니야. 두 배면 한 여기까지 써야 돼. 두 배 아닙니다. 아니면 뭐 다른 맵을 하고 있는 건가? 저 화장실 밤에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자다가는 화장실 안 가요. 전 잠들면은 안 깨가지고. 한번 잠들면 난 끝이야. 그 길로 못 일어나. 알람 소리만 잘 들어. 알람 소리 들을 때만 깹니다. 아니야. 야, 뭘 잠든 채로 싸. 아, 이거 초비 오기 전에 집 안 밀어질 것 같은데. 힘으로 밀어지려나? 베트랑 쓰나가 많으니까. 힘으로 밀어질 것 같은데? 쓰나가 많이 있어서. 이거 힘으로 밀면 좀 빨리 밀 수 있겠다. 이렇게라도 밀어야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밀어야 제한시간에 민다. 이쪽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자,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가서, 택. 자, 짐 밀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30일 안에 집까지 밀 수 있겠다. 그럼 아까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까지 온 걸로. 여기 가서. 하드포 올라가고 신화 좀 저쪽하고 반대편하고 나눠서 이동합시다. 전원 배트랑 다음. 자, 이제 좀비들 체력이 50% 증가하고요. 내가 지금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건실하게 집 짓는 겁니다. 일단 집을 짓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내가 이걸 지금 타이밍에 어디 뭐 지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치하고 있을 타이밍도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집 짓는 것밖에 없지. 자, 요런 식으로 집 계속 지어갑니다. 아, 지금 식량도 많이 있는 상태니까. 자, 여기까지 지었고 이쪽도 빨리빨리 올라갑시다. 뭐야 이 스나들. 다시 일로 가. 자, 초비 오기 전에 배치해줘야 되는데 집부터 짓고 나서 배치합시다. 자, 요렇게. 그러면 자, 여기 스나가 남았는데 스나를 최대한 사이드에 이렇게 밀착을 시켜놓읍시다. 그러면 이걸로 초비를 잡을 수 있겠죠? 잡겠지, 이 정도? 최대한 위쪽으로 배치할게요, 이만해도. 이렇게 하고, 불멸자 올라간 상태고, 에너지 들어왔고, 오일팜 올라가고, 나는 집 마저 짓고. 자, 됐어. 이쪽 올리고,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남은 식량들 다시 집 짓는 데 쓰고요. 식량 다 쓰고 나면은, 저거 올라가야겠지? 크궁 올라갈 준비해야겠죠?
10년 거의 다 썼다. 왼쪽 스나베 치는 이제 해주면 돼요.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인컴 일단 530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인컴 5300. 5300 정도면 훌륭한 편이지. 자, 초비는 무난히 막죠? 초비는 무난히 막고. 하, 힘들구만. 이제 다음이 식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발롱이 아직 아닌 게 있나? 다 발롱이네. 그러면 그냥 크궁 들어가야 되는데, 크궁이 여기 들어가지나, 공간이? 들어가진다. 아, 집 안쪽에다 지어야겠다, 그냥. 자,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러면 여기 초비 끝났고, 여기, 뭐야, 이거. 끝, 밖에 있는 소스, 이거 뭐야, 이거. 여기도 끝났고. 어? 얘네 패치했나? 웨이브 끝나면 이제 노래 끝나네? 아! 테슬라 끊었어. 그치. 얘네 웨이브 끝나도 테슬라, 뭐야, 노래 안 끝나가지고 되게 짜증났었는데. 패치했나? 40포를 안 찍고 들어간 부분이라 솔직히 많이 좀 여유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자이언트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때문에 문제라. 자이언트를 붙어서 때리기 전에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잡아주네. 그 다음에 이번 판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지, 이 맵은. 그, 오늘부터 링피트 해야 돼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꺼야 할 시간이 오는데,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판까지만 할게요. 사주포 때문에 인컴이 많이 떨어지긴 했을 거야, 아마. 식량 들어와. 빠바. 모르겠어. 구렘변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긴 한데, 어떻게든 밀어는 봐야지. 밀어는 보는데, 이기는 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지. 자, 이런데 아래쪽에 지금 하나씩 새는 친구 있는데, 저 친구들 잡아주겠지? 체이서니까. 촉! 식량, 테슬라. 식량과 테슬라. 식량. 그 다음에, 목재. 에너지. 33일. 인컴 7000. 인컴 7000.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여기 석재 라인까지는 가야 돼. 네, 어서오세요. 석재 라인까지 가야 되는 게, 어차피 위에 타워 라인에 또 들어가는 라인이라 미리 손 빼야 돼. 여기, 여기를 조금 뒤로 빼야지. 아. 여기 석재 라인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제포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올라가든지 해야겠다.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올라가고, 테슬라가, 여긴가? 여기네. 테슬라 위치가 왜 이래? 그 다음. 자, 아마 자이언트한테 죽었을 거고, 죽은 건. 그 다음, 여기에 스나타워를 배치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스나타워를 배치를 하는데,
세 줄까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다음 목적 해줘야 되고 에너지 테슬라 이쪽 라인도 테슬라. 다음 스나이퍼 뽑기 위한 목재가 없고 빨리 목재 좀 캐주자. 그리고 나서 이 라인. 자 목재 딱딱딱딱딱 목재 캐주고 철은 사실 좀 여유인데 돌이 없어가지고 돌까지는 캐주고 싶은데. 창고 하나 96. 아 목재 너무 없다. 지금 목재 추가로 캘 수 있으니까 캐질 거야 그거. 아니다 이 목재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주는데 사지포 라인을 이제 이런 데에다 들어가 줘야 돼. 좀비가 좀 많이 몰려오는 데에서는 사지포 같은 게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당연히 벽 좀 지어놓으면은 훨씬 낫겠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추가 스나도 좀 배치해줄 수 있게 하고 나서 이제 스나이퍼 좀 추가로 뽑기 시작할 만한 인컴이 당겨져야 되니까. 발전소가 너무 많아서이긴 한데 발전소가 이 필요해서 들어간 거라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이쪽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 있다. 36일이다 다행히 아직 시간 있다.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자 인컴 좀 더 올려둘게요. 인컴 더 땡기고 안 되면 일단 이거라도 치워. 됐어 됐고. 스나가 조금만 더 내려와서 라인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타워라인 여기까지고 뒤에 이렇게 지어주고 자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워 마저 올라가고 스나이퍼 이제 덮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돈으로 다 스나만 뽑으면 됩니다. 스나 뽑고 사이드 측면만 잘 보강해주면 돼. 정면 막. 얘 사지포가 있으니까 집에서 나온 애들 잘 잡아줄게. 그러고 무조건 스나부터 뽑습니다. 스나가 많이 부족하긴 하다. 스나가 많이 부족하다. 겨우 180마리. 세줄 타워에 얼마 들어가지도 못할 수준이네. 그래도 세줄 타워는 어느정도 다 채워줄 수 있을 수준은 돼야 될텐데. 이쪽도 들어가고 석재는 캐줘야 되고 인컴을 더 쥐어 짜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스나가 너무 적어. 스나가 좀 더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스나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안 될 것 같아. 지금 딱 나한테 한 며칠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며칠이 없네. 이게 스나를 이제 못 뽑아. 이제는 이거 타워 지어야 돼. 돌연변이 막아줄 타워 지어야 되는데 나 돌타워는 어려울 것 같고
내 생각에 돌 타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냥 돌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돌벽으로. 돌벽으로 올라가고 스나 그냥 계속 뽑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스나이퍼 이쪽을 뽑을게요. 지뢰는 의미 없어. 왜냐면은 뮤턴트가 피가 지금 버프를 먹은 상태라 뮤턴트 피가 많아가지고 의미 없을 거야. 자, 여기 라인에 있는 스나들도 다 뺍니다. 여기 스나들도 다 일단 배치해야 돼. 이 맵은 유닛 업글은 없고 유닛이 지금 자동으로 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 강해질지 아니면 자원을 받을지 둘 중 양자택이라는 그런 맵이어가지고. 자, 됐고. 이쪽도 일단 최대한 막아놓고 스나이퍼 마저 배치. 스나 배치. 물론 여기가 지금 사지포가 좀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중요한 거는 돌연변이를 막냐 못 막냐인 거잖아. 어차피 돌연변이를 못 막으면은 뚫리는 거고. 그렇잖아? 제일 중요한 건 돌연변이를 막냐 못 막냐니까. 그 다음에 옵니다 뮤턴트. 하... 여기... 아... 자이언트 오는 타임 봐라. 여기 자이언트 좀 잡는 거 도와줘야 되고. 아이씨 자이언트 안돼 하지마 하지마. 여기 측면이 뚫리면 안돼. 측면 뚫리면 끝나는데. 여기 아, 스나가 여기 사이드로 빠지는 거 안 좋은데. 이거 봐, 이게 집에서 미친 듯이 오잖아, 지금 또. 뮤턴트가 피가 6000이라. 여기 라인이 안 막아지네. 그나마 사지포를 지어 놔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비비면서 막고 있는 거긴 하거든. 자, 모든 어택이 다 이제 나왔네. 뭐야 얘네 어디가? 자, 좋습니다. 여기 다음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배럭을 한쪽 라인으로 옮겨야겠어. 안 되겠어. 배럭을 한쪽 라인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지금 타이밍에 미는 거는 체이서로 미는데 빨리 인컴 좀 올려야겠어. 이거 지금 인컴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야. 이거 다음 웨이브 자이언트 있을 거거든? 자이언트일 거거든? 자이언트일 거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야 돼.
다음에 식량 더 캐줘야 되고 계속 식량 83, 112, 96. 스나이퍼가 여기 아래 조금 도와줘. 아래쪽 조금 도와줘야 된다. 가운데 기믹 있습니다. 이 맵이 가운데 기믹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개똥 같은 맵이라 가운데 기믹 있어요. 암무나 날 겁니다. 이제는 네오 자이언트가 우리 집으로 놀러 올 시간이에요. 네오 자이언트인지 뭔지가 집으로 올 건데, 도대체 뭐 하는 친구냐고. 하, 요런 느낌. 아하, 들어가지 말라니까, 얘들아. 거기 안 돼,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뮤턴트 부대가 한 뭉텅이로 온다고, 그 안에. 지옥이야, 그 안에. 지옥이야, 지옥. 안 돼. 지옥은 안 돼. 자, 이쪽부터 막아줍시다. 일단 애들이 못 지나다니게 길만 막아놓으면 되거든. 길만 막아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쪽 라인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테슬라 빨리 이어서 라인 먹어주고 기름도 먹어야 되고. 됐어.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빨리 라인 올라가줘야겠죠. 자, 이렇게 기름을 이제 캐네. 다음 여기 이런 거 빨리빨리 캐주고. 여기가 스나가 좀 많아야 밀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스나가 좀 올라가고 여기 아래쪽에 배치 좀 해주고 스나. 뭐야 이거? 아니 최단 거리가 왜 아래로 안 가고 애들이 위로 가냐? 말이 안 되는데. 최단 거리가 말이 안 돼 이게. 아 진짜 말이 안 돼. 왜 저로 가는지를 나도 모르겠네. 뭐 저기 꿀 발라놨어? 꿀 발라놨어? 꿀 발라놨으면 어쩔 수 없지. 꿀을 발라놨으면 내가 참는데. 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죠? 여유가 생겼고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 타이탄 같은 거 빨리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스나이퍼 따로 뽑고 그 다음에 창고 바로 올라가고 식량 이런 것도 더 올라가고 바닥 있는 거 못 먹은 거 빨리 먹고. 이거 겹쳐져 있는 자원이니까.
위쪽 밀고 나가고 여기 위로 밀고 나가고 여기 아래쪽 적당히 뚫었으면은 여기 아래쪽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이언트 막아야 되는데 스나라인이 그럼 저기서 형성이 돼야 되니까 진출을 많이 할걸 생각하지 말고 저쪽에서 일단 막을거 먼저 생각하자. 51을 막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자. 막기 전에 다른거 먼저 하지 말고. 자 집에 있는 집들 아 자 기름은 넉넉하게 캐기 시작했고 식량이랑은 충분하고 자 돌 좀 사가지고 집 좀 올립니다. 인컴 그래서 인컴 좀 더 올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해야 되는데 타이탄 기름 좀 팔아가지고 타이탄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타이탄이 좀 나와줘야 되고 다음 이게 자이언트가 나오기 전에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필드가 아 필드가 정리가 될까 싶다 이게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내 봤을 때 이거 자이언트 나오기 전에 정리될 양이 아닌데 아 저거 자이언트 나오기 전에 정리될 양이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정리해 집에서 계속 나오는데 아 티리엘님도 감사합니다 VIP 배치는 제가 이거 2판 끝나고 달아드릴게요 야 인컴은 13,000까지 왔습니다 새로 뽑고는 있는데 뽑는 거로 지금 인컴이 만밖에 안 돼가지고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 그거지 내 말에 얘네들이 근데 여기서 대기하면 안 돼 이거 얘네도 같이 싸워야 돼 내가 지금 병력이 스나가 400마리라 그거 할 여력이 없어 스나는 계속 뽑고 있어요 지금 계속 뽑고 있어요 24배력에서 내가 24배력 이상을 돌릴 여력이 없어 왜냐면 타이탄이 나와야 돼가지고 아니 배럭을 늘려도 의미가 없어 타이탄이 이제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타이탄이랑 같이 돌릴 거 생각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위에가 이쪽이 타이탄이 같이 합류할 거고 아니야 아니야 타이탄도 데미지가 50% 중댐돼 있어요 아까 모든 데미지 50% 중댐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한 라인을 어디 정도까지 가서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지금 앞으로 밀고 있는 거니까 타이탄도 공격력 54에 5.0이야 타이탄 대신 스플래쉬잖아 저 데미지업 증가가 스플래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니까 A가 아니야 타이탄은 언제나 배신한 적이 없어 타이탄이 우리를 배신한 적은 없었다 믿어야 된다 타이탄은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위로 올라가서 사제프 지을 준비합시다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면 저 뮤턴트 업그레이드 안 선택했어요 그냥 기름 50% 선택했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 왜 지금 이렇게 악착같이 밀고 나가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그래도 그나마 좀 집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뭐라도 해야 돼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자원 말고는 지금 내가 병력을 뽑고 뭘 하고 계속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안돼 돈이 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집을 밀고 그 앞에 라인에서 사주포를 도배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를 밀고 24시간 타워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다 모든 맵이 퍼지기 중이라 그래. 퍼지기 중. 어떻게 했지 당연히? 당연히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이언트 겠지. 어디보자... 는 아니네요. 아니네요. 다행히 자이언트가 아니네요. 베노맨 초비네요. 자이언트, 당연히 자이언트일 줄 알았는데 베노맨 초비인데 문제는 애들이 방어력이 플러스 50%라는데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방어력 플러스 50%. 방어력 플러스 50%가 뭐야?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지금? 방어력 플러스 50%? 아니 50%가 누지 개름도 아니고 데미지가 반토막 난 거잖아 내가 지금. 어? 얘네는 그냥 힘으로 막으면 돼 이거. 아 근데 얘네는 어려운게 아니야. 얘네는 쉬워. 얘네는 일정이상 활용만 되면은 어차피 안와. 일정이상 활용만 되면 못 지나가 이거. 얘네는 쉬워. 얘네는 어려운게 아니야. 일정이상의 활용만 준비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 예, 기믹 해야 될 것 같아. 좀 위쪽 12시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됐거든, 지금. 애들이 이제 막, 막 안 나오거든? 40% 충분히 막아지는 것 같아. 자, 위쪽은 양쪽 다 된 것 같고, 기믹을 좀 합시다. 기믹을 하는데, 타이탄이 많은 쪽에서 하자, 기믹. 이쪽에서 하자. 에, 망칼님 어서 오세요. 어 뭐야? 잠깐만. 어, 아 괜찮아 괜찮아. 타이탄이 빨라가지고 상관없어.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안 가도 돼. 이거면 돼. 발리스타 있잖아. 발리스타 있잖아. 자, 안에 기믹 발동했고요. 왼쪽으로도 좀 나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야겠더라고 보니까. 한쪽에서만 잡으면 한쪽이 너무 버겁더라고. 이렇게 해서 잡아야지. 자, 가운데 기믹 이거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됐고, 오른쪽 위는 사지포가 잡고 있는데 조금만 도와줄까? 이 정도만 가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발롱도 마저 올라가주고요. 이쪽이 좀 병력 낮으면 될 것 같고, 이쪽도 괜찮은 상태고. 자, 이쪽 붙여있어. 다음에 얘 뭐하냐 이거. 너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나와! 자, 인컴을 올릴 수 있는 건 이 안에 또 다른 집터를 하나 더 먹어서 인컴을 올리면 될 것 같고. 승봉은... 아니, 승봉을 못 찍게 만들어놨네.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그나마 승봉이 제일 이쁜 자리가 여긴 것 같은데. 난 지을 거야. 난 승봉 지을 거야. 자, 추가 선화 뽑는 거 이쪽으로 가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벽 좀 다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도 빨리 도와줍시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고 들어가고. 아니야, 초반 하나도 안 널널했어. 오히려 초반에 그 지금까지 중에서 더 똥 쌌으면 똥 쌌지. 전혀 안 널널했어. 내가 오히려 끙알을 많이 쌌지. 집을 이렇게 지어야겠다. 무조건 여기다 집을 한 채라도 더 많이 짓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운데 길이 뚫렸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도 되겠지. 자, 사지포 다 없앱니다. 사지포 다 없애고 인컴 올리고 가운데 라인에 집 빨리 올라갑시다. 집 올라가면은 지금 부족한 게 뭐겠어? 또 에너지겠지. 에너지가 부족해질 거니까 에너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틈틈이 에너지 중요하죠. 향구제 집 식량,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기름. 기름도 중요합니다. 기름 중요하고, 테슬라 다시 이어나가고, 위쪽으로 계속 체이스 눌러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테슬라랑 테슬라 조금만 뭐 앞으로 무브 눌러주고 나서 어택. 그리고 여기 창고 하나, 창고 하나랑 여기 두 개랑 목재, 그 다음에 발전소. 타워 작업하면은 좀 나아질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나서 여기 수나들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줍시다. 이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저 수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 가운데를 통해가지고 애들이 이동을 하니까. 가운데 계속 집 지어줍니다.
부족한 인컴을 이제 집에서 확보하는 거야. 자, 요로크롬에서 가면 되고, 돌타워도 일단 부시고. 아니 타워링 작업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북쪽을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5일이면 내가 봤을 때 거의 정리 끝날 것 같아. 여기 집이 모르겠네. 저기 집을 잘 모르겠는데 저기 집을 내가 컨트롤로 빨리 밀어버리는 게 낫겠다. 아직 이 집은 거의 안 나왔을 거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맞으면서 가는 거야. 맞으면서 가야 조비가 많이 안 나와. 총질을 많이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빨리 녹여버리는 게 집 녹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집 엄청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집이야 여기. 자, 여기만 빼내도 밥값은 했지. 안으로 들어가고 4일 안에 여기 다 끝내고 나서 타워링은 안 해도 그냥 필드 유닛들로만 해도 될 것 같아. 여기는 하루 왼종일 밀고 있고. 자, 빨리 테슬라 이어나가고요. 기름이 벌써 다 떨어져 가거든. 타이탄이 62마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집터네. 지금 보니까 시장하고 농장이, 이거 뭐야, 시장이 있네 여기. 야, 집터를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맵이야? 집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그 말은 즉슨 아직 올게 한창 남았다는 의미인데 저거는. 아니 얼마나 더 오려고 지금 저기도 집토라는 거지. 일단 집부터 마저 지어봅니다. 타이탄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 좀 더 지어줘야 되는데. 발전소 목재 300이니까 발전소는 충분히 질만하지. 빈 공간에 발전소 좀 짓습니다. 자, 밀고 여기도 밀고. 여기 다 빠졌지 이제 유닛들. 그 다음에 스나 한 마리 일로 가서 좀 저거 자원 좀 먹고 다 체이서 눌러줍니다. 체이서 눌러주는데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 내가 봤을 때 이거 이틀 동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서 어택 당하는 게 나아. 빨리 밀어버린 게 나아. 쭉 좀 밀어버립니다. 밀고 나서 먹은 자원으로 유닛 많이 뽑자고. 일 안에 빨리 마무리를 짓자. 이쪽으로 쭉 좀 밀고요. 이제 이쪽 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먹어주고. 자, 테슬라 열심히 이어봅시다. 테슬라 가장 이런 맵에서 피곤한 작업이 테슬라 작업이지. 자, 그럼 맵병이 끝났고. 자, 전부 다 돌타워로 바꿉니다. 자, 돌타워로 전부 다 바꾸고 이제 타워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넣는 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넣는 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언제 넣고 있냐고. 언제 넣고 있냐고. 아, 딴 건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벽을 지을 수 있는 라인에다가 벽을 좀 먼저 지어놓읍시다. 아마 막는 메인 라인은 이 벽을 지어놓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벽 짓는 건 일단 대충 지을게요. 기름은 7천 정도 있으니까 기름 좀 팔고 그 다음에 벽은 앞쪽부터 지어야겠지.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들 이쪽에 있지 말고 앞쪽부터 때려. 앞쪽부터 쓸데없이 뒤에서부터 가지 말고 스나이퍼만 일로 가고 스나이퍼를 뒤로 빼고 타이탄을 이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도 타이탄이 여기 모서리로 들어가고 스나이퍼가 일단 뒤로 빠져가지고 바로 배치부터 합시다. 자, 자이언트 1000마리네요. 자이언트 1000마리. 이거 배치 제대로 못하면은 못 막을 수도 있겠다. 배치를 좀 이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뒤쪽으로 빼주고 여기 다음에 이쪽 여기 이쁘게 들어가서 일단 배치해놓고 이쪽이 스나 화력은 좋은데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 자, 자이언트 1000마리입니다. 느낌상 못 막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어디가 왜 탈주해 애들. 내 생각에 못 막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이거 자이언트 닿네요. 팔 혹시 뒤로 빼줘야겠네. 자이언트 피가 15,000인데? 당연히 강화 자이언트겠지. 그냥 자이언트는 아니겠지. 죽지 마라 이타나. 이거 공업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건 없어요. 업그레이드 없는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는 없는 버전인데 이제 그 애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있어. 자원을 더 받을지 아니면 애들이 강화가 될지. 그래서 따로 내가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은 아니고 강화, 지금 이미 강화 스나예요. 강화 스나. 앞쪽으로 밀착시켜.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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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 자, 타이탄이 부족한 타이탄이 적었던 좌측이 확실히 많이 밀리긴 하죠. 타이탄이 많이 적었어가지고. 간당간당한데? 간당간당하네. 막긴 막았다. 막긴 막았고 이제 열심히 열심히 라인에 지을 거 지어야겠네. 하. 다 일로와봐. 다 12시로 일단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타워로 도배를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동안 타워에 넣어봤자 얼마나 넣을까가 관건이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 인컴 뻥튀인데 인컴 뻥튀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인컴 뻥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는 테슬라 작이고
에, 타워탑 작업 배치도 균형 맞춰야 되는데 일단 균형 배치 맞추기 이전에 집부터 빨리 어떻게든 지어봅시다. 집부터 어떻게든 지어봐야 될 것 같아. 자, 네 칸이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니까 잡아 네 칸 여기 네 칸 네 칸 그리고 나서 이거 기름 저 위에 기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 기름 먹어서 타이탄 뽑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돈 있는 걸로 빨리빨리 지금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자, 요런 느낌이지 지금.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네 칸이니까 여기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여기고, 위쪽 테슬라 마저 이어서 들어가고. 다음. 자, 테슬라. 자, 테슬라 이어나갑니다. 테슬라 이어나가고 있는 것부터 빨리 칩시다. 아, 빅토리어스는 아래쪽에 이미 지어놔가지고 I'm already build. 빅토리어스 in bottom. 어? 애들 넣는 거보다 뭐? 어렵고 애들 넣는 게 더 빠르지 않냐? 근데 애들은 일반 필드에다가 내려놔도 되니까 아직 지금 병력 대비 땅이 엄청 높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높잖아. 그래서 그냥 저거 애들은 나중에 그냥 필드라도 깔아놓으면 돼.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넣을 데가 많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위쪽은 완전 사주포로 다 도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그도 그럴 게 사주포가 들어가야지 이거 맵 전체를 내가 다 스나를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아.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집 짓는 시간을 내가 퍼즐을 해버리면은 이게 다 시간이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이 컴퓨터로도 이제 슬슬 렉이 걸린다. 자, 이렇게 집 들어가고. 그러게요, 나 위쪽이 집터인 줄은 몰랐네. 자, 식량 다 떨어졌고. 야, 신기한 게 식량이 다 떨어지네. 에너지도 없고. 엄청 많은 것 같았는데. 에, 더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뭐 이게 렉 안 걸리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여기를 먹어서 빨리 타이탄을 뽑아야겠죠. 타이탄을 뽑는 게 메인인데 신경이 없어서 타이탄이 안 나오네. 자, 이제 스나이퍼 배치부터 해볼까?
이제는 스나이퍼 배치를 할 필요도 있지. 위쪽도 지금 테슬라가 밖으로 닿는 범위 아닌가? 안 닿나? 아, 이 위에는 안 되는구나. 되는 줄. 왜 사기치냐? 될 것처럼 저렇게 비워놨냐? 사기치네. 될 것처럼 지어놨네. 다른 건 모르겠고, 타이탄은 일단 미리 눌러놓죠. 타이탄은 미리 눌러놓고, 다음. 스나이퍼. 스나이퍼.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자이언트가 지나가다 때리던데. 자이언트한테 맨날 맞던데. 기분 나쁘던데 맞으니까. 근데 스나가 여기 들어가서 때리긴 해야 될 거야 아마. 아니 모르겠어요. 70일이 마지막인지 뭐 80일이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내 생각에 못 막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는 거.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 왠지. 느낌이 왠지 마지막 웨이브에 막 자이언트 한 막 만 마리 뛰고 막 이럴 것 같아. 완벽한 방어선이 아니면 아예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왕창왕창 보내는 그런 느낌의 웨이브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르겠네. 이 맵 제작자가 얼마나 똥맵을 만들었을지. 시작은 되게 똥이었는데. 아으, 테슬라야. 아니 왠지 그러지 않아? 난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왠지 느낌 아닌 느낌적인 느낌이 그냥 그럴 것 같은 느낌? 초점이 없다고? 지금 정신 없어서 그래. 정신 없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야. 기름 대비해서 타이탄은 더 못 나오는 것 같고. 타이탄 120마리면은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자, 우측에 이제 스나 좀 더 채워줘야 되고, 이쪽 라인 스나는 여기까지고, 이거. 야, 못 막겠다. 막해내. 야, 막해다. 아, 이게 막이네. 이게 막이네. 아닌가, 못 막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얼마나 오는지를 모르겠는데. 멍청이들 뭐해 또 여기서. 나도 클리어하고 꿀잠 자러 가고 싶다. 클리어하고 꿀잠 자러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 일단 여기 라인이 메인 라인이거든. 자이언트 4000에 뮤천 4000입니다.
거기다가 애들 피통 30% 증가네요. 이거 어떻게 막아? 4천 마리씩인데 프리패스야 이 정도면. 이거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봐봐 지금 앞에 있는 타이탄도 저렇게 안 죽는데. 야 이거 병력이 쓰나 한 3천 마리에 막 타이탄 400마리 이렇게 있어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0일짜리 맵이고 여기가 막는 최종 라인이고 이거 어떻게 막아 이씨. 물론 우리 애들이 강화가 되긴 했는데 강화가 되긴 했는데 야 이건 이 위에 있는 스나들은 아무 의미가 없던 거였네. 에 방어선은 벌써 밀리려고 하고 있고 아예 애들이 못 붙게 화력으로 녹여야 되는데 화력으로 녹이려면은 타이탄 데미지 업 같은 게 나왔어야 했네. 그랬으면 애들이 막 붙다가 녹긴 했을 거야. 자이언트 피도 18,000이고 방어력 45%. 웨이브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고. 이게 퍼즈 기준이라 그래요. 퍼즈 기준이라 노퍼즈로는 힘들 것 같다. 맵 정리까지 다 하고 하는데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정리가 아예 안 되겠다. 집 정리하고 뭐하고 집 짓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야 되는데 집 지을 시간이 없어. 집 지을 시간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야. 물리적으로 아 근데 막긴 거의 다 막긴 했는데 아 막긴 거의 다 막았는데 병력만 좀 많이 뽑았으면 됐을 수도 있겠다. 병력만 좀 더 많았으면. 이제 프리패스잖아. 여기부터 프리패스잖아. 여기부터. 아, 한 5일만 더 줬으면은 병력 더 뽑았을 텐데. 아. 나에게 한 5일만 더 줬어도. 아. 병력만 더 뽑았어도 막았겠다. 병력을 뽑을 시간이 없었다. 온다. 조금 아쉽긴 하네. 나는 모르겠다 이 맵은. 이 맵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다. 아.